제게 질문거리가 있어 저와 함께 오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요. 근데 장리기 내게 텍스트를 혐오한다고 했죠? 율법이라는 의미의 텍스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십계명 돌판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 후에 거기에 무언가 쓰여진 게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한 듯해요. 모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한 건그 전이죠. 그랬죠. 하지만 그건 모세가 지어낸 텍스트들이었어요. 모세에는 말한 적은 결코 없고 외쳤죠. 결국 그들 모두 외쳤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항구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듯하고요. 또 모세에는 외침만이 가능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한마디도 할수 없었죠. 말하는 건 낱말이었고 율법은 그 자신 안에 있었죠. 네, 하지만 그건 쓰여진 것이었어요. 결국 성스러운 글쓰기란 것이죠. 신분증이든 통행과 환전 제한을 위한 경찰 서류든 매한 가지죠. 보는 행위를 방해당하는 느낌이에요. 사물을 보면서도 다른 정식으로 그것들을 정식화하기 전에 단순히 예전 정식을 반복해서 보게 하는 방법을 강요당하죠. 그러니 굳이 볼 필요가 없답니다. 네, 그렇죠. 시나이오에 숲이 타오르고 있다라 쓰여 있을 때와 같아요. 돈이 있다면 숲을 태울 것이고, 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고 하면 800명을 물속에 넣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볼수 없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고 내가 말하면 나는 그걸 보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라는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쓸수 있어요. 난 한결같은 방법법을 써요. 내 생각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다라고 할땐 타이타닉호가 실제로 침몰하는 중인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강력하잖아요. 인디아송의 어느 지점에서 나는 갠지스강 뱃사공의 외침이 들린다고 말했었어요. 배와 배, 어부와 어부 간의 부름을 그렇게 말을 했죠. 갠지스의 어부들, 캘커타의 소리들이라고. 그 소리들을 듣는 동안에 혹은 그것들을 들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엄청 강력하게 느껴지죠. 소리가 배로 증가돼요. 그렇지만 권위적인 말만큼 쓰여진 것에 맞서는 건 없어요. 법의 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여진 것에 맞서 세운 건 이미지보다 정치적인 말이에요. 권력의 말. 하지만 오늘날 권위적인 언술 형태가 아닌 쓰여진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시도할 수는 있겠죠. 시도할 수 있겠지만 헛된 수고일 겁니다. 그래서 트럭, 인디아송, 그리고 롤라 발레리 스타인, 롤베스타인의 환희를 창작하셨고 베라 박스터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델핀 셰리그가 있는 건 없는 것과는 다르겠죠. 경우는 좀 다르지만 태평양을 막는 제방 시절에 쓴다는 고통과 관련된 전환점이 있었고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태평양을 막는 제방 말인가요? 제가 싫어하고 질색하는 건 그래서 여전히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그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통스럽게 영화를 찍도록 만드는데 고통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작가들은 이런 말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작가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그 원천은 말씀대로 모세는 이미지를 보고 외치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외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신명기나 에스더서는 온통 말이라서 네, 그들은 이미지를 저어하죠. 늘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미지를 짓지 말라. 이미지를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지를 만드는 걸 막지는 못하죠. 중세 프랑스 전역과 유럽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모두 이미지를 금했어요. 역사적으로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요. 하지만 드물죠. 한데 반 고흐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화가들 중
드물게 분노를 그릴 줄 알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범상한 분노 때문만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작가나 음악가들은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외치는 게 필요하죠. 나는 휴식이기만 한 문학을 구상할 수는 없어요. 문학은 되레 위기에 가까워요. 내가 낱말의 무한한 증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미지가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나는 믿어요. 왜 그걸 모조리 지우지요? 왜 낱말을 모조리 지우느냐고요? 아니요. 그 말하지 않고 보았던 걸 왜 지우느냐는 겁니다. 난 그걸 지우지 않아요. 영화를 만들면서는 서너 편의 영화에서 내가 지운 건 배우들이었어요. 다섯 번째 영화는 배우 없이 찍었죠. 인디아송에 배우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나오긴 하지만 확고한 개념에서의 배우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은 연기를 하진 않아요. 그들은 인물의 근사치를 선사하기 위해서 지원하죠. 나는 배우들이 재현에 임하는 영화에는 더 이상 빠져들지 못해요. 작가와 나 관객 사이의 중계를 더는 참지 못하겠어요. 장릭은 유일하게 배우들을 부정하며 연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악마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악마를 믿어요. 그래요, 악마를 믿어요. 악의 존재를 믿죠. 사랑을 믿는 만큼 악을 믿어요. 극장 관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해야겠죠.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이것저것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오늘 아침 로자네 호텔에서 장릭을 기다리는 동안에 고다로와 디라스의 관객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써봤어요. 저는 관객들이 더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를 지지한 적은 없지만 제가 지지하는 것을 내버려 두긴 했죠.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관객들은 저를 환대했고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포기하죠. 장릭은 상호 간에 융합할 수 없는 층이 있다는데 동의해요? 네. 우리가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초의 관객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뭔가를 이렇게 썼어요. 가장 유아적인 이, 영화의 미성년자. 그는 자신의 영역에 머물고 자폐적이며 어린 시절의 폭력과 공포를 쫓는데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다수를 위한 글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은 순진하다고 나는 여겨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건 대중이 만들어낸 우연이죠. 맞습니다. 히로시마 내 사랑의 관객은 도시와 재난이 만들어낸 거라고 믿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 작품이 어려운 영화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20만 이상 관객이 들어서 장사가 된 인디아 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곡 취향이 작동한 거죠. 음악은 두 가지를 썼는데 라오스 음악과 카를로스 달레시오의 음악이었어요. 음악에 비해 텍스트가 불편한 점은 저를 강제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는 그리하여 그것은 권력의 말인데 그렇지만 저는 제때에 맞추어 그 말을 더 이상 다른 것에서 분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이를테면 저를 쫓는 어떤 움직임보다는 저로 하여금 움직임을 쫓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음악과 함께 하는 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말을 일컫는 건가요? 인디아송에서 그것이 장릭을 불편하게 했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제가 불신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텍스트든지 심지어 당신의 것도 다르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미지처럼 낯선 것을 경유하지 않고서는요.
당신의 텍스트를 이미지 속에서는 달리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의 텍스트만을 신진 철학자들이나 옛 철학자들의 것과 구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롤베스타인의 환희를 말하는 거군요. 저는 그저 낱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미지를 얹고 트럭을 얹고 다른 것을 얹으면 하루는 걸리겠네요. 그 일이나 그 쾌락을 제가 만들 테니까요. 장리기 정말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 봐요. 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께 이와는 반대로 반응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부 반응을 갖게 된 건 꽤 오래된 듯합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자라나도록 했는데 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었죠. 이는 영화 일을 하며 더 강화되었고 거봐 내가 맞았어 하며 중얼거리는 가운데 굳어지게 되었죠. 이제 저는 잘 압니다. 당신은 정반대 인상을 지녔다는 걸. 그건 반대되는 운동이죠. 텍스트의 이미지로의 침투, 이러한 반대되는 운동이 당황스러운 거겠죠. 나는 무엇보다 거기서 다시 길을 발견해요. 뭐 늘상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발성 영화의 말을 표상하는 손상된 언술로 말할 수밖에 없죠. 나는 가끔 첫 발성 영화가 히로시마 내 사랑이라고 말해요. 알랭헤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간곡히 부탁하건대 당신이 쓰는 것과 제가 요청하는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제가 당신과 일하는 까닭이니까요. 이런 걸 받아들이고 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난에 대한 한 편의 영화를 시작하는 세상이 사진으로 넘쳐나고 있었을 때인데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알랭헤네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가 내게 요청한 것이 내 영화 모두를 관통해서 남아있다고 여겨요. 감행하는 것, 내가 이미지로 영화를 만들어야 했다면 물론 영화를 전혀 만들지도 않았을 테고 또 만들 줄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남성의 말은 여성의 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한 여성이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 하는 건 우연이 아니죠. 우연은 아닐 거고 그렇게 된 것이죠. 아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장리기 말하는 것보다 우린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덜 익숙하죠. 갑자기 히로시마의 재앙처럼 가공할 만한 엄청난 사건의 정점에 떨어지는 것처럼요. 남자들이 늘상 뭔가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자들은 그런 면에서 좀 덜한 거죠. 어떤 텔레비전도 우리에게 생방송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화면의 오염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장리기 생각한 대로 오염된 말들. 예전에 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나더러 자유 발언을 해달라고 말이죠. 사르트르와 나에게 15분 동안.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여성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트럭에서 보는 여성의 말도 무겁습니다. 폭스바겐이나 푸조 같은 소형 승용차를 모는 남자들과 견주어 보면 거대하단 겁니다. 여성들은 글을 쓰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그들이 해야 하는 건 영화입니다.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글쓰기 역시 멈춰야 해요. 말하자면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가 남자들을 표절하고 있다는 셈이죠. 나는 여성과 관련한 주제의 모든 연구를 거부해요. 여성 작가, 여성 창작자, 여성 감독 모두 사절이야.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이론화하는 것. 장리기 방금 한 말을 단순화하자면 말이에요. 이론을 세우는 것이죠. 롤베스타인의 환희를 얘기하자면 화건하건대 나는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결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성들이 이론적 담론에서
이론의 실천에서 모순적인 경주로 남자를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건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도 오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내 영화에서 다룬 적이 전혀 없어요. 여성 자신에 대한 글쓰기를 멈춰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 자신, 그들 자신에 대한 것, 남성이 터득한 일종의 논법, 자기 분석, 즉 이론화를 여성들이 실행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 하면 나는 이미 많이 쓰여 낡아빠진 분석으로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나는 여성이 되는 길을 여성이 무엇을 하든 무엇이 도래하든 내버려 두는 데서 찾아요. 당신은 히로시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라는 것은 도래하는 것이죠. 인디아송에서 부영사의 외침처럼 그것들은 도래하죠. 그래서 나는 외치도록 내버려 뒀고 외침이 외쳐진 거죠. 너무 세게 가면 관객들이 나가버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그저 내버려 두죠. 여성의 자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하는지 확신은 못하지만 이로부터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유년기의 자리, 다시 말해 남자의 자리이기보다는 유년기의 것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유아적이지만 남자의 유년기가 여자보다 덜 짧죠. 그러면 아이는 무엇에 소용됩니까? 아이는 광기이죠. 아이들은 5살까지는 광인이에요. 광인. 불가사이고 대제의 불가사이. 그러고선 광기는 끝나버리죠. 5~6살이 되면 끝나요.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영화나 책이 이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세트 녹음기에서 뒤로 되감거나 빨리 앞으로 가는 게 가능한 것처럼요. 그래요. 하지만 책은 대개 시작도 끝도 없죠. 내가 알기로 글쓰기 이전에 책은 이미 시작돼요. 장리기 내쉬는 숨결이나 다른 작가들에 의해 이끌려오거나 갑자기 당신이 쓰는 지면에서 우연히 시작되죠. 요컨대 하나의 비전이랄까? 아이를 책이나 영화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책의 저자가 겪는 위기에 따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단순히 인쇄된 사물이... 아니요. 쓰여지는 중인 책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되는... 비어있던 지면이 갑자기 채워지는 걸 보게 되죠. 빈 지면에 비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어떤 텔레비전 영화에서 저는 종이를 등사하고 있는 남자아이에게 자신을 조금씩 인쇄되는 중인 종이로 여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영화를 하지 않았다면 뭘 했을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한두 권의 나쁜 소설을 갈림아래에서 내거나 모두 출간을 거절당했을지도요. 어쩌면 끝까지 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어쩌면 장리근 끝까지 쓰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영화는 끝까지 갈 필요가 없죠. 영화는 다른 방법으로 같은 길이를 지속합니다. 그 누구보다 누벨바그가 그래서 그렇게 했죠. 확실히 당신처럼 지각 능력이 뛰어난 이들을 저는 사인방이라 부르는 집단으로 묶습니다. 프랑스의 사인방은 파뇰, 기트리, 꼭두, 그리고 디라스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존재들이죠. 그들은 영화를 만든 작가로 영화인들과 대등한 혹은 더 나은 영화를 만들었죠. 사실 그들은 영화인이라기보다는 작가이지만 그들의 영화 세계에서 만든 영화의 위대함과 힘으로 우리가 영화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었죠. 르 피가로 리테레르는 제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여보세요. 어쨌든 디라스는
태평양을 막는 제방을 200만 부 이상 찍었고 미국에도 팔았다고요. 제가 결코 할 수 없는 성공이죠.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저도 작가가 되어 저작권을 팔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게 내버려 둘 테니까요. 저도 골치가 덜 아프겠죠. 근데 글쓰기 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글쓰기에는 그 원칙과 정의 속에는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끌어들이면서도 피하게 하는 견디기 힘든 무언가가 있어요. 쓰여진 것 앞에는 버텨내기는 힘들죠. 맞습니다. 한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조바심을 낸다고 하셨을 때 반대로 저는 아주 어쩌면 이 난국 속에서 장리기 우리 중 가장 참을성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네, 솔직히 저는 참을성이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걸 지금까지 2년 동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제 나이에 여러 가지 것들 중 그 문장만 기억합니다. 마치 분석 치료를 받은 것처럼 2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장리에게 한 얘기 중 어떤 대목을 말하는 거죠? 네, 자네는 왜 그 낱말을 썼나? 왜 두려워하나? 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장리근 낱말을 두려워하는군 같은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려움에서 전혀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들어봐요, 장리. 당신이 지닌 장애를 뭐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해요. 그건 거의 장애나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영화는 어쨌든 장애가 있습니다. 늘 세 발로 걸으니까요. 카메라 다리를 보세요. 다리가 세 개죠. 어떤 동물이라도 다리가 셋이면 절뚝거릴 수밖에요. 아니죠. 난 걷지 않아요. 아닙니다. 당신은 걷고 있답니다. 예컨대 텔레비전 영화를 봐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제작되고 알려진 배우들이 출연하는 식의 텔레비전 영화를 뭐 얘기해 볼 수 있죠. 마치 같은 필름 매체가 아닌 백지위나 학생용 종이의 영화를 만드는 느낌이죠. 만듦새를 알아볼 수 있어요. 만듦새로 알아본다는 건 그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들은 배급을 할 뿐이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늘 외적인 데서 이유를 찾는군요. 의사들은 그렇게 하죠. 개념상으로도 텔레비전 영화 생산은 백지 위에 쓰여진 결과로 나는 봐요. 하지만 그것들은 생산된 게 아니랍니다. 그거는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줄거리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름의 물질성을 봐요. 텍스트를 담은 종이가 투명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동의합니다. 하지만 매체는 없죠. 텔레비전에선 이 투명성 위에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죠. 심도와 지속은 어느 저녁 한 번의 방송에 저항할 수 없어요. 감독의 계획도 살펴봐야겠죠. 장리의 계획에서도 영화 정의는 매우 알기 어려워요. 그 영화는 매우 훌륭하고 돌발적인 언어들 덕에 찬란하고도 멋진 영화가 되었죠. 어디서 영감을 얻나요? 셰익스피어나 카르멘에서 착안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언어를 붙들고 있었던 사물들을 얘기하는 영화들에서 착안한 건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 이 영화가 나왔는지. 제 생각엔 텍스트에는 무언가 무자비한 것이 있어요. 작가가 되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요. 존재하는 의지가 있고 존재함에 의해 종지부를 찍고 당신이 그걸 발견하는데 그것은 뭔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색채, 프레임, 실행의 저항조차 없죠. 제가 오랫동안 읽으려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한 소설이 있어요. 30년 전부터 뒤적였는데 포크너의 압살롬 압살롬입니다.
난 장릭이 107일 영화에 넣은 줄로만 알았지? 아니요, 백치는 소품으로 연기할 때 쓰려고 샀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직업 의식이라기보다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존경이랄까요? 해서 촬영 중에 읽기 시작했습니다만, 또 오래전부터 좋은 소설을 읽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영화를 찍을 때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외적이다, 내재적이다라고 하실 때를 예로 들자면, 분석 치료에 가까운 냉혹한 무엇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시작점을 말한 것이에요. 글을 쓰는 것은 분석 치료와 매우 흡사합니다. 암흑에 가까운 석탄 같은 후베르 브레송의 매우 어두운 매체와 회수될 종이 위에 투명한 영화, 즉 회수될 매체인 텔레비전 영화를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지 고민해요. 장릭은 그걸 고민하는 거죠. 내 생각에 장릭은 우선 그냥 영화를 만들어요. 영화관 없는 영화를 만들죠. 그러고 나서 말로 호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호객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장릭이 뭔가를 말하는데 성공한 지점에 개입하려고 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난 장릭에게 질문하느라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닌가요? 네, 하지만 워낙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프로이트는 말을 매우 잘했는데 의사가 이런 재능이 뭐 있으면 재능이 있든 말든 난 얘기하길 시도하고, 당신은 내 얘기를 죄다 뭐 알아듣는 거 아닌가? 저는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면서 사실은 그걸 듣고 있지 않아요. 한편으론 특정한 순간엔 제가 어떤 해방감을 느꼈었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대학을 관두던 20살, 25살 무렵에야 뒤늦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해방이라 부르는 건 뭐죠? 말하는 행위가 자동적으로 이끌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제가 자유로울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객꾼 비슷한 면이 제게 있는 건데, 30년 동안 영화를 한 뒤에야 어쩌면 조금씩 저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해, 저는 그 대본들을 쓰는데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거기에 존재하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장릭의 모든 의도, 영화적 의도에서 장릭을 살아남게 한 고통을 설명하자면 어쩌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그걸 선택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뭔가가 있어서, 그 비슷한 게 있겠죠. 그리고 다른 뭔가도 있습니다. 나는 동사 뒤따르다를 뒤따른다라고 앙드레 부르통이 말한 것처럼요. 제가 드물게 품고 있는 작가의 말인데요. 제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또는 동사 뒤따르다를 뒤따르는 존재이자 인간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근데 자신을 벌하고 있잖아요, 장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뜻없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도 입이 있으니 말을 하고 싶습니다. 걷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장님이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말하는 것도 동시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듣고는 있잖아요. 네, 어쨌든 듣고는 있죠. 이것저것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은 것중 두세 가지는 저도 기억하거든요. 하지만 말로 전해진 것들은 남들과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다투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인들과 언어로 다투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 땐 그렇게 할수 없죠. 장릭. 말인즉슨 영화로 만드는 걸 말로 할순 없다는 건가?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에는?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든 뒤나 만들기 전에는 그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요. 영화를 만드는 순간에는 정비공처럼 말할 수밖에요. 그게 다고 그것만이 이로운 일이죠.
여기까지죠? 네. 맞나? 표시해놔야겠다. 저는 카메라와 함께 하거나 편집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덜 두려워지는 듯 합니다. 사실 카메라는 영화에서 거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가 생각하고 우리는 마지막에 얻는 사유를 모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유는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장리기 영화에 넣지 않나? 아니요. 사유는 이미 존재합니다. 한데 글을 쓸 때면 제가 생각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영화는 저 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홀로 생각합니다. 아, 그런 허튼 소리는 하지 말지. 장례가 없으면 영화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증인도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대도? 이 사유를 증언하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아니요.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아, 아니라니까. 그게 저와 당신의 차이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니래도 그러네. 이건 결국 제가 영화를 만들며 갖는 만족일 뿐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나머지 4분의 3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릭은 왜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거죠? 나는 만물을 쓰여진 것이라 이름해요. 쓰여진 책이라 이름 붙이죠. 쓰는 자인 나는 일종의 공백 같은 것을 쓰게 되고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뭐 더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제 생각에 나아가는 특정 운동은 과학자들이나 전기 기술자들이 잘 아는 회귀 현상과 만나게 됩니다. 단지 영화에서는 그 반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회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은 저절로 글이 되는 것이죠. 영화는 회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되찾은 시간에서 시작했고 잃어버린 시간으로 끝냅니다. 문학은 잃어버린 시간에서 시작하고 되찾은 시간에서 끝나죠.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두 열차에 타고 있으며 쉬지 않고 교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좋고 당신 같은 분들이 빠뉴도 역시 그러하지만 기차를 타고 전진하는 게 더욱 마음에 듭니다. 귀환하는 열차를 타는 데에 관심 있는 이들은 자신의 저서 때문에 가끔 이게 필요하죠. 특히 가렐, 웨스타슈나 다른 이들이 흔한 방식으로 실현하기 어려워한 것을 해낸 당신은 흔한 방식으로 당신은 그걸 실현했죠. 흔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장난스레 깡총거리면서요. 감명 깊었습니다. 영화 안에 머물고 영화를 이끄는 것만큼 열광할 만한 대단한 일을 달리 전 알지 못해요. 어려움을 겪으신 적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쓰는 일이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저는 쓰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인 셈이죠. 아니요. 아, 아니야. 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 자신을 쓰는 일에 놓아버리니까. 장리기 읽은 에밀리 엘은 책의 절반일 뿐이에요. 책을 출간할 때 나머지 반을 썼어요. 책을 해체하고 초고의 에밀리 엘에게서 온 두 번째 이야기가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끌어넣으면서 개작해야 했죠.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아직 끝내지 못했기에 계속해야 한다고 편집자에게 말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장릭은 영화를 포기해야 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경우는 늘 생기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영화를 시작한 적이 있었나요? 아마도 제가 도착했을 때 영화는 망가져 있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들을 포기하는 건가? 알겠어요. 프루스트는 죽은 자들이 구두점을 찍어요. 소환의 고귀한 죽음에 등장인물의 사망에 그토록 가까이 있는 다른 작가를 난 알지 못해요. 말하자면 내게 프루스트는 그 중심에 있는 작가이죠. 그 전에
샤를리스 남작도 거의 최후의 광기를 창란에 일으키지만 나는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되찾은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이건 존재한 적이 없어라 이야기하려고 책을 쓰는 편을 선호하죠. 그러면 다른 책은 하지만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고 이건 언제나 존재해왔어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보여주느니 이러는 편을 선호합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한데 말이죠. 비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때 타이어에 바람을 채우는 걸 수리기사에게 굳이 보여주며 바람이 빠진 걸 알리지는 않죠. 하지만 클로드 란츠만의 쇼와에서는 보여주죠. 란츠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독일인들만 보여주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보여줘요. 보여주었어야 하지만 20년 뒤에야 몇 가지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는 땅의 구멍, 언덕, 깊고 큰 구덩이들을 보여주고 오솔길을 보여주고 또 생존자와 도로, 눈, 추위를 보여주죠. 항상 보여줘요. 그가 항상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클레망도 나중에 철로변 전투를 만들었습니다. 철로변 전투보단 낫지. 흔해 클레망은 너무 많이 보여줬고 관객은 전혀 머리 쓸 일 없이 영화가 끝났어요. 한편 쇼와는 일종의 출발이었죠. 사람들은 이미지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이 있었죠. 하지만 마르그리트, 월요일마다 텔레비전에서 그 영화를 방영해 주진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얘기지 않나?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장리기 란츠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영화가 1945년에 방송되진 못했으니까요. 프랑스 국영방송이 개국한 이래 쇼와를 말하는 첫 영화도 아니었고요. 그 점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개국을 위해 작업한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호한다는. 영화가 보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10년을 보냈고 행동 개시가 정말 어렵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 프랑스에서 보여졌지 않나요? 조금 보여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슬픔과 동정이 드물게 보여진 것처럼 말이죠. 들어봐요. 장릭도 영화를 볼 때면 마찬가지라고 봐요. 나는 쇼와 전편을 다 봤어요. 내가 봤듯 다른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았고 영화는 자신에게 스며들고 자신으로부터 나오죠. 내게 이 영화는 확고한 참조가 되었고 보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 영화가 보여졌다면 바르비에를 저런 식으로 심판하진 않았을 터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하진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다 다투면 재밌어질 텐데요. 우리는 다투는 게 아니죠. 네, 다투는 건 아니죠. 한데 저는 68년 5월 당시에 운동권 영화로 불린 작품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게 단점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게 기억납니다. 감옥 안을 우리가 본 적이 있나? 결코 없죠. 본 적이 없죠. 우리는 공장 안을 본 적도 없어요. 한데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봤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들어봐요. 정확한 말로 얘기할게요. 장릭은 비난하고 싶어서 일부러 범주들을 뒤섞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저는 범주 밖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흥미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뒤섞고 있어. 저는 그 영화가 1945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원하는 것을 듣죠. 그가 보여주지 않았던 걸 장릭은 지금 본질로 파악하고 그건 아닙니다. 꽤 보여주었어요. 비교적 잘 보여주었습니다. 클라우스 바비 이전엔 아주 조금만 보여주었죠. 아주 조금. 예를 들어 TF1 채널에선 잘 보여주었죠.
바비 재판 이전엔 거의 보여주지 않았대도요. 한데 30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니 정말 놀랍죠. 그러게나 말해요. 미칠 노릇이죠. 네,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는 10년 걸려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수화를 보았어요? 네, 저는 비디오 테이프로 보았습니다. 테이프를 샀어요. 전편을 봤어요? 거의 다 봤습니다만 조금씩 나눠봤고요. 혼자서 봤습니다. 사실 저는 부역자 가문 출신입니다. 저는 관련 도서들을 모으기도 했고요. 강제 수용소에 관해 베르나다크가 쓴 책을 다 읽은 몇 안 되는 사람이 저일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폴리아코프나 다른 책들도 많이 읽었고요. 저는 라카제가 쓴 터널을 꼭 영화로 만들고 싶고 스타이네르 트래블링 카에 대한 책도 영화화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한 책은 나도 본 듯해요. 하지만 제가 만일... 근데 장리기 이 책 에밀리에를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인을 제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청한 적이 있었지만 거절하셨죠? 그게 아닌데. 내가 장리기에게 만들라고 청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클로드베리에게 돈을 많이 받고 파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만일 장리기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면. 제가 영화로 만들겠다고 청한 게 무례한 짓이었죠. 거절하시길 잘하셨습니다. 잘된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테니까요. 장립 제안을 거절하면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때 장립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도 제가 연인을 영화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말해요. 아니요. 저는 당신이 영화화하지 않을 거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내기를 했고요. 친구는 만족할 겁니다. 저는 당신이 영화화하지 않을 것에 걸었는데 저도 반은 땄군요. 하지만 난 벌써 시나리오를 반이나 썼어요. 그런데 시나리오는 이미 다 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고 뭐 벌써 다 된 거라면... 그들은 미국 영화를 한 편 만들겠죠. 그렇겠죠. 미국 영화라 하면 마지막 황제처럼 중국 배우가 모두 미국인이 되어 있는 거죠. 멋지고 젊은 이탈리아 남자처럼 아주 잘생긴 중국 남자 배우가 있어요. 젊은 이탈리아 남자와 좀 비슷한 베르톨루치 영화에도 그 배우가 캐스팅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기 배우를 캐스팅하실 셈이군요. 아니 그냥 난 장리에게 이론적으로 묻는 거예요. 에밀리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장리은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혹은 하고 싶어하고 그걸 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진 못하고 함께 만나 서로 알게 되길 원했던 거죠. 내가 영화화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한 권의 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잘된 일입니다. 글을 쓰실 때 웃기도 하시나요? 사람들은 글을 쓰면서 웃습니까? 울기도 하죠. 네, 영화 촬영을 하면서 울기도 하죠. 한데 저는 촬영하면서 웃어본 적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는 가끔 배우로 나서기도 한답니다.